뉴욕 한인회가 지난 10월 2일부터 열흘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했다. 오늘 귀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세계 최초 위안부 기린비인 펠리세스 파크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천년의 사랑으로 유명한 가수 박완규 씨가 뉴욕 미랄 선교단이 주최하는 2016년 미랄의 밤 행사에서 뉴욕에 있는 한인 동포들을 만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뉴욕주 농장으로부터 받은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급식을 더욱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수년째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겨울 가뭄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미 항공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반입을 금지한 데 이어 미국의 한 철도 업체가 열차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10월 2일부터 열흘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했다. 오늘 귀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본국 방문단은 뉴욕 이민사 박물관 마련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한인을 대표하는 500명의 한인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에는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과 박은임 뉴저지 한인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귀국 보고회를 갖고 열흘간의 일정을 알렸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한동만 재외동포대사, 박승춘 보훈처장 및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이민사 전시관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뉴욕 이민사 박물관 마련과 전시를 추진하는데 많은 협력을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4대 한인회 임원단들이 세계 한인의 날 그리고 세계회장단 대회 방문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동안 실추되었던 우리 뉴욕 한인회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서 앞장서서 우리들의 염원인 뉴욕의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추진을 위해서 본국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을 받은 점이 저는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민사 박물관은 내년 1월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한인회관 6층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6천 스퀘어 피트의 약 반 정도는 우리 이민사 박물관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쟁관, 또 독립관, 그리고 충청북도의 직지라는 우리나라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것을 전시하면서 또 저희들이 뮤지엄샵을 운영을 해서 뮤지엄샵에는 한국의 명품을 저희들이 특특상품 명품을 전시하고 시음하고 판매하고 판매를 개척할 수 있도록 판로를 또 저희들이 알아봐주고 김민선 회장은 세계 한인회장을 대표하여 세계 한인회장 대회 폐막 연설을 한 것을 얘기하며 이날 연설에서 재외 한인사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정부에서 재외 한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 9월부터 롱아일랜드 브렌트 우드에서 벌어진 10대 청소년들의 죽음. 경찰은 이 사건이 이 지역의 갱단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섯 번째 피해자가 또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피해자가 맞아서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18살의 호세 페르난데스는 갱단의 멤버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 6월에 실종됐다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현재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주변 갱단을 조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총 25명의 갱원을 체포했고 이 중 5명은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브렌트우드에서는 5명의 10대 시신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23일 뉴저지 팰리세이드스 파크에서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는데요. 어느덧 건립 6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를 중심으로 6주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윤나리 기자입니다. 2007년 HR 121, 일명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고 2010년 10월 23일 세계 최초로 위안부 기린비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11시 시민참여센터를 중심으로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6주년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물론 제임스 로툰도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크리스정 시의원 등 펠팍타운 정치인도 함께했으며 위안부 기린비 주변의 조경공사를 맡은 백영현 1492 그린클럽 회장과 기린비를 디자인한 스티븐 카발로 화백도 자리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이 기린비를 세우는 과정과 그리고 기린비에 대한 중요성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국무부 거의 산하에 가까운 이 이스트 웨스트라는 띵크탱 그룹이 잘 정리를 해줬는데 마찬가지로 이 주위의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더욱더 저변 확대시키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6주년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공립도서관과 보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교육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행사는 김포시장과 오산시장, 완주군수 등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목민관 클럽의 회원들도 함께했습니다. 보로우 시의 시민들이 어떻든 이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기념비를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뭐 돌아가게 되면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행사 또 앞으로 이런 기념행사 또 평화의 소년단 행사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분쟁의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천년의 사랑으로 유명한 가수 박완규 씨가 뉴욕 미랄 선교단이 주최하는 2016년 미랄의 밤 행사에서 뉴욕에 있는 한인 동포들과 만납니다. 박완규 씨는 오늘 행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퀸즈 한인교회에서 뉴욕 미랄 선교단 주최로 2016 미랄의 밤이 열립니다. 올해 이 행사는 천년의 사랑으로 유명한 가수 박완규 씨가 함께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자신이 작곡한 찬양곡과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찬양곡 나 등 그에 맞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미랄 선교단은 박완규 씨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 최고의 로커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아는 애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깜짝 놀라는 사람, 네가 예수님인다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보다는 아마 더 신실할 거야 라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미랄의 밤에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무대는 K-POP 스타의 유제이 씨도 함께 출연합니다. 박완규 씨는 자신의 딸도 마음의 병이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이야기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록그룹 부활의 멤버 김태원 씨와 함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K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6 미국 미랄의 밤 행사에 초대를 받고 지금 미국 땅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2016년 아니 제 인생을 통해서 가장 의미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찾아서 힘을 모아주셔야지 미랄의 밤 이 뜻이 더 음지에 있고 힘든 또 굉장히 괴로운 우리 이웃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모이셔서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박완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도 그 재밌습니다. 박완규 굉장히 좌충우돌로 살아왔는데 그 얘기 함께 하시면서 미랄의 밤에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많이 와주세요. KBTV 윤나리입니다. 커네디컷의 페어필드 고등학교에서 3명의 학생들이 MRSA,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학교는 총 1,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까지도 현재 경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감염 보고는 10월 6일에 있었으며 이어 추가로 두 명의 학생이 감염 확진을 받았지만 학교 관계자들과 보건국 측은 바이러스가 학생들에게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물함을 소독하고 면도기나 수건 등 개인 물품들을 같이 쓰지 말 것을 알리는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거미에게 물린 것처럼 피부가 빨갛게 붓는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뉴욕주 농장들로부터 공급받은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급식을 더욱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교육부 측은 뉴욕 이외에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던 급식 재료를 대신해서 뉴욕 현지에서 공급받은 재료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온 햄버거 패티를 맛본 학생들도 흡족하다는 반응입니다. 뉴욕 농업관리감은 공립학교 급식 재료를 현지에서 공급받는 것은 현지 농장주들과 뉴욕시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특별 검사를 배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카운티의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 집행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은 특별 검사가 맡게 됩니다. 주 상원은 최근 미국 전역 경찰과 관련된 총격 사건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 하원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메트로카드를 50% 할인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시 시의원 27명은 이에 대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전달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를 포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재 연방 빈곤선은 1인 가구 $11,880, 2인 가구 $16,020, 3인 가구는 $21,160입니다. 수년째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겨울 가뭄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20일 겨울 기상 전망을 통해 태평양에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해 여러 형태로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통 12월부터 3개월 동안 우기인 캘리포니아 남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 해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입니다.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 사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쳤던 엘니뇨와 정반대 현상을 일컫습니다. 미국 항공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반입을 금지한 데 이어 미국의 한 철도 업체가 열차에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거리 여객 철도인 암트랙 소속 퍼시픽 서프라이너는 20일 공식 트위터에 잠재적 안전 문제를 우려해 기차와 고속버스는 물론 역과 플랫폼에서 갤럭시 노트 7 소지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항공기 내 갤럭시 노트 7 반입 금지 조치에 뒤따른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로봇 기술의 대세는 전문화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6 세계 로봇 컨퍼런스.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이 컨퍼런스는 최신 로봇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선보인 최신 로봇 기술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화입니다. 오락, 주거 서비스, 보육, 산업 제조, 의료 지원 등의 분야에 특화된 로봇들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同时我们把这个手术规划通过远程的方式传递给地方的医院，然后地方医院把这个手术规划导到我们这个计算机系统里面去，然后这个机械臂就可以很好的去执行我们医生的手术规划，当地的医生在机器人辅助之下就可以去实现很好的一个手术。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중국이 로봇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So what Chinese companies are doing to catch up is not only investing in their own R&D, their own manufacturing and marketing capabilities.
춤을 추고 스포츠를 즐기는 로봇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에서 활용되는 최신 로봇들이 대중화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애리조나 유세 현장에 등장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도 그에게 직격탄을 날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애리조나 유세 현장에 등장한 미셸 오바마 여사. 연설에서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도 트럼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You see, in this race, we have a candidate whose vision for our country is completely and utterly lacking in hope. A candidate who tells us that our country is desperate and weak, that our communities are in chaos, that our fellow citizens are a threat. A candidate who calls on us to turn against each other, to build walls. 미셸 여사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를 지칭하는 캔디데이트, 후보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일반 대중과는 다른 특정 상류층 속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자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라며 꼬집었습니다. I don't know. Perhaps living life high up in a tower in a world of exclusive clubs, measuring success by wins and losses. 미셸 여사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그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호소력 짙은 연설 화법으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이 지난 수요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가장 최고의 시청률, 또 가장 추잡한 토론이다. 참 말이 많았던 토론이었는데요. 이번 마지막 TV 토론은 어땠는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토론은 6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참 달랐는데요. 어땠나요? 안보 문제 제일 극명하게 달랐죠. 사실 여태까지 그게 없던 얘기는 아닌데 어제 그 이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얘기는 역시 미국 우선, 미국 제일, 미국만 살자 뭐 이런 입장인 게 확인됐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나라들을 안보를 책임져 주는 대신에 그 나라들이 미국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나는 아주 움직이지 않는 입장 얘기를 안보 이슈에서는 얘기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이 그 갖는 이익, 안정, 안전 이것도 많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동맹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갖고 가는 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제 안보 정책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입장이 달랐죠. 그 안보는 그런데 가장 확연하게 그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확연하게 다른 게 이민 문제잖아요. 네. 이민 개혁안에 관한 입장 얘기 나왔습니다. 물론 이민하면은 가장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도널드 트럼프는 그 멕시코 국경에다가 담벼락을 쌓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서 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네. 용어를 많이 썼어요. 네. 아주 쉽게 bad people이라고도 그러고서 나쁜 남자들 뭐냐면은 그 불법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의 무슨 마약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가 다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해 왔고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그 법대로 순서대로 그 이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총기 규제 문제가 네. 났습니다. 역시 저 도널드 트럼프는 총기 협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게 아니죠. 이 물론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 수정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존중하지만은
범죄자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를 갖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시카고를 봐라, 총기 규제가 가장 강한데도 총기 사건이 제일 많은 데 아니냐, 그러니까 총기는 허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해서 트럼프가 했고, 그 이하에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갖고 오던 것 차이가 없고 해가지고 세 번째 토론은 비교적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끔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한 20여 일 남겨놓고서 이제 세 번째 토론에 이한 내용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을까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트럼프 후보가 이민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드 옴브레라는 스페니쉬를 사용해서 굉장히 검색어 1위를 계속 굳건하게 지키는 검색어가 되기도 했고요. 예, 트럼프 후보가 정책을 계속 얘기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또 말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토론회 저 재미있었잖아요. 진짜 긴장됐어요. 이 설전이 그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또 야, 눈길도 안 주고 또 끝난 다음에 가족들하고는 인사를 했는데 서로 상대방은 몰라라고. 야, 제가 한 이게 지금 한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 챙겨봤는데 제일 살벌한 토론회 같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트럼프 후보가 진행자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토론회 가장 큰 뉴스거리입니다. 네. 지금 모든 미국 언론이 뭐냐면 야 이게 선거를 치르고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면은 왜냐하면은 토론회 때에 사회자가 물어봤잖아요. 너 결과에 승복할 거냐? 그러니까 나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2000년도에 엘고어가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플로리다의 재검표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승복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통합되고 단합하고 화해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지 않고서 나는 지금서부터 선거 부정에 있다. 유권자들을 조작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구석구석에서 유권자들 갖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공화당아 정신 차리라. 이제 이게 뭐 부정선거 같은 것들을 지금 여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회자가 우려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승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은 모든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선거에 불복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나선 이 백인 중하층 이 한 천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 건가 염려스럽다. 그래서 3차 토론회 때 그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가장 많이 불안을 조성했고 아마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까지 온 것보다 좀 더 네거티브 전략을 가지고 남은 20일 동안의 선거전을 치를 준비할 것 같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20일 남은 선거전 얼마나 더 네거티브 양상이 펼쳐질지 참 그냥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과연 이 트럼프 후보가 불복을 할지 저희는 또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와 뉴욕을 포함해 총 6개의 주를 돌며 조직적으로 절도 행가를 벌인 모녀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백화점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훔친 뒤 이를 다른 백화점에서 현금으로 환불하는 행각을 지난 2011년도부터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47살과 23살인 모녀는 뉴저지 어빙턴 출신으로 이들이 운영한 절도 조직은 뉴저지와 뉴욕을 포함해 인근의 매사추세츠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를 거쳐 활동했으며 이들이 절도 행각을 벌인 돈은 지금까지 약 11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가랑비가 내렸는데요. 교통사고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뉴저지 루트 206에서는 오늘 아침 6시 55분에 차가 부딪히면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루트 206 양 방향이 모두 통제되고 루트 645번 북쪽 방면 역시 우회 조치되다가 오늘 아침 10시에야 재개됐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에서는 33살의 여성이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12시경에 발생했으며 전복이 된 차에 또 다른 차가 부딪혔지만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브롱스에서 11살 소녀의 휴대폰을 강탈해 달아난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경 브롱스 데이비슨 에비뉴에 서 있던 11살 소녀가 쥐고 있었던 핸드폰을 한 남성이 낚아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소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강탈한 뒤 그랜드 에비뉴 쪽 웨스트 180가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25살 남성으로 5피트 8인치의 신장에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브롱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2시경 왓슨 에비뉴에 있는 아파트 로비 입구에 들어서려던 여성에게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가슴을 잡고 몸을 더듬고 바지를 벗기는 등의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강렬히 저항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자 남성은 이 아파트를 벗어나 황급히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5피트 9인치의 성폭행 미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21일 시리아 알레포 사태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알레포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태를 독립조사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47개 회원국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아름다웠던 천년고도 알레포가 도살장이 됐다며 그곳의 인권 유린 사태는 법적으로도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시리아에서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2시 7분께 일본 남서부 도토리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마일이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도 6은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실내 가구의 절반 안팎이 쓰러질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한 명이 크게 다치고 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3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제22호 태풍 하이마가 홍콩을 강타해 13명이 다치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21일 오후 하이마가 홍콩에 접근함에 따라 강풍과 폭우로 200여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고 11시간 동안 곳곳이 정전됐으며 13명이 부상했습니다. 홍콩 주민 219명은 긴급 대피해 당국이 마련한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시티 공항이 21일 화학물질 사고로 긴급 폐쇄됐습니다. 또 승객과 직원 등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됐습니다. 어떤 화학물질 사고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가 호흡곤란 등 이상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런던 구조당국은 현재 26명을 치료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을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지역에서 21일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 트위터와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의 주요 사이트들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D는 오늘 오전 7시 10분 메인 서버에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며 2시간이 지난 9시 10분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으로 먹통이 됐던 사이트는 트위터와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레디트, 페이팔, 사운드 클라우드 등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핵심 참모인 짐 머피 캠프 선임 고문이 활동을 전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21일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피는 성명에서 사임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로 대선 캠페인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의 중도 하차는 안 그래도 절대적인 열세 국면인 트럼프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화성 생명체 탐사를 위해 보낸 무인 탐사선 엑소마스의 착륙선 스키아 파렐리가 화성 표면에 불시착했으며 그 충격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 우주국이 밝혔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나사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스키아 파렐리가 2.3마일 정도의 상공에서 상당한 속도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충격으로 스키아 파렐리의 연료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통신업체인 AT&T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타임온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의 경영진이 최근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전략을 논의했고 아직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임오너의 시가총액은 650억 달러입니다. AT&T는 지난해 위성 서비스 업체인 디렉TV를 485억 달러에 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날씨 무척 흐렸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도 간간이 비가 내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22일 내일 바람도 초속 9m 정도로 세차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8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7도, 섭씨 8도로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23일 일요일은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자정 이후 다소 구름 껴 소나기 내릴 가능성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6도, 섭씨 13도 예측됩니다. 24일 월요일은 다소 구름 끼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61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6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25일 화요일은 오전 중 대체로 맑다가 오후 다소 구름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6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2도, 섭씨 6도 예측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바람이 거세게 불어 체감 온도는 화씨 45도 안팎으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말인 토요일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